뭐하려고? 이 햄버거 하나를 엄청나게 제대로 만들어서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기기 어려워하는 햄버거집에서 신제품이 탁 나왔다고 그러길래 내가 탁 갖고 왔지. 그래서 그게 뭔데? 이 오리지널 솔티데그. 솔티데그면 그냥 소금 뿌린 계란파이 아니야? 이 그래도 그냥 말하는 것보단 좀 있어 보이니. 됐고! 관계자 같은 소리 하지마. 어디서 샀어? 이 버거킹. 근데 왜 두 개야? 이 요건 싱글이고 요건 따블이니까. 아, 됐고! 그런 건 꺼낼 때부터 설명해. 알았어. 얼만데? 솔티데그 싱글 19,000원, 따블 14,900원. 근데 이 박스는 왜 줬디야? 제품 특징이 뭐야? 이 100% 블랙잉거스 패티에다가 소금찜 계란 후라이에 페퍼잭 치즈까지 들었디야. 뭐만 들었는데? 이 브리오슈본 패티치즈 베이컨 소금찜 계란 후라이 매운 사우존 드레싱 양파 토마토 양상추 마요네즈 들었디야. 중량은 제대로 왔어? 이 싱글 332g에 342g, 따블 414g에 434g 나오네. 이제 먹어봐. 얘가 싱글이고요, 얘가 따블이요. 맛은 어때? 싱글부터. 이야 요거 맛있네. 요거 약간 정석에 가까운 맛에서 계란후라이가 추가되니까 확실히 고소함도 살아있고 고급진 맛이 난다. 계란프라이에 소금 느껴져? 그냥 먹을 땐 잘 모르겠어서 따로 빼먹어봤더만 좀 짭짤하네. 페퍼잭 치즈는 좀 달라? 이 치즈가 달라서 고급진가? 암튼 뭐 좀 굉장히 잘 만든 수제버거 맛인데? 100% 블랙앤거스 패티는 좀 다른 게 있어? 불향나는 와퍼 맛인데 육향이 조금 다른 느낌이 있긴 해. 햄버거에 매운맛은 있는 거야? 이 스파이시 사우진가 그게 들어갈 때도 확실히 매콤함이 있네. 싱글하고 더블 중에 어떤 게 더 나아? 이 더블. 이 요거 따블은 패티 맛을 즐기는 거고 햄버거 자체의 밸런스와 완벽함을 즐기려면 싱글 먹어야겠네. 그래서 또 사 먹어 안 먹어? 이 와퍼 얘기할 줄 알았지? 야 요거 한 두세 번은 먹어볼 만하다.